만나러 가볼까? 까꿍! 귀여워!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분홍 홍학! 안녕! 난 홍학이야. 홍학의 부리는 아래로 꼬부라져 있고 깃털은 주로 분홍색이야. 먹인 개와 새우의 새 때문에 그렇대. 여러 마리가 함께 떼를 이루며 물가에 살아. 목은 길고 가늘고 날개는 크단다. 발에는 물갈 키가 있지. 깃털이 분홍색인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? 홍학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홍학! 목이 가늘고 긴 동물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? 동물 친구 홍학! 안녕! 까꿍! 귀여워!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! 안녕! 난 앵무새야! 앵무새는 머리가 무척 좋고 기억도 잘한대. 그래서 주변의 소리를 잘 흉내낸다고 하네. 사람의 말을 따라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. 몸 색깔과 종류는 정말 정말 다양하다고 해. 깃털색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지?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새는 어떤 새지? 앵무새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앵무새! 하하! 깃털색이 다양하고 화려한 동물을 보면 앵무새인지 잘 알겠지? 동물 친구 앵무새! 안녕! 까꿍! 귀여워!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뒤뚱뒤뚱 오리! 안녕! 난 오리야! 오리는 땅에서는 꽁지를 흔들면서 뒤뚱뒤뚱 걸어. 오리의 발이 몸의 뒤에 있어서 그렇대. 물 위에서는 배처럼 둥둥 잘 떠있지. 오리의 깃털에는 기름이 묻어있어 물에 잘 젖지 않는데 수영도 잘하지. 땅에서 뒤뚱뒤뚱 걷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? 오리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오리! 물 위에서 둥둥 떠있는 동물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? 동물 친구 오리! 안녕! 튼튼이 친구들! 안녕! 난 딱따구리야! 난 뾰족한 뿌리로 나무를 탁탁 잘 두드려! 나는 하루 종일 나무를 두드릴 수 있어! 내가 왜 나무를 두드리냐고? 나무를 두드려서 구멍을 파고 집을 만드는 거야. 이렇게 잘 지은 나무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단다. 우리 아이들 예쁘지? 또 구멍을 만들어서 먹이를 찾아 콕콕콕 만든 구멍 속으로 뼈가 있는 긴 혀를 쏙 집어넣으면 먹이를 잡을 수 있거든. 튼튼이 친구들, 나 두드리기 대장 딱따구리를 잊으면 안 돼. 안녕! 놀이를 켜다. 대교 놀이큐.